그럼 지금까지 배운 스텝을 이용해서 멋있는 댄스 스포츠를 완성해볼까요? 기본 스텝과 동작만으로도 멋진 댄스 스포츠가 가능합니다. 네, 왈츠를 배워봤는데요. 이번에는 배울 춤이 어떤 건가요? 이번에는 라틴 아메리칸 댄스라고 또 다른 분야입니다. 그래서 댄스 스포츠에는 스탠다드 댄스 분야와 라틴 아메리칸 댄스 분야가 있는데 왈츠는 스탠다드 댄스 분야이고 지금 이제 배우실 종목은 라틴 아메리칸 댄스 분야의 자이브란 댄스입니다. 자이브는 굉장히 매력적이고요. 전 세계적으로 가장 많이 추워지고 있는 춤이죠. 스탠다드 댄스에는 배웠을 때는요, 이렇게 무릎도 앞으로 이렇게 모으고 발끝이 이렇게 돼 있는데 라틴 아메리칸 댄스는 무릎도 쫙 펴고 발도 이렇게 90도 방향으로 이렇게 외전되어 있다고 하죠. 턴 아웃되어 있다, 발끝이. 왈츠처럼 이렇게 좌우로 많이 움직이진 않지만 제대로서 중심 이동하는 것을 좀 배워보셔야 합니다. 자, 이렇게. 예, 이렇게. 예, 그래서 발목과 힐 부분을 이렇게 무릎을 스쳐서 하나, 그렇죠. 이렇게 옮겨주시고 또 옮겨주시고. 예. 무릎이 이렇게 되면 안 돼요. 지금 이렇게 되시죠? 무릎이 밖으로 되면 안 되고 안쪽으로. 하나, 둘, 셋, 넷. 좀 빨리 해볼까요? 시작.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무릎 운동은 우선 양 무릎을 붙이고 상체를 고정한 채 앞뒤로 움직여줍니다. 다리를 이렇게 벌리시고, 예, 어깨를 벌리시고, 골반을 한번 이렇게 원을 그려서 한번 돌려볼게요. 시작.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이 상체가 이렇게 건들, 건들, 이렇게 같이 돌아가면 틀린 동작입니다. 상체는 똑바로. 예, 상체는 고정하시고, 순수하게 허리를 이용해서 골반을 원을 돌려봅니다. 시작.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척추를 바르게 세운 자세에서 아랫배에 힘을 주고 어깨에 힘을 빼고 다리를 양쪽으로 벌려 다리와 힙을 고정시킵니다. 그리고 상체를 좌우 앞뒤로 반복하여 움직입니다. 이때 고정시킨 하체는 움직임이 없어야 합니다. 이거를 하실 수 있으면 정말 라틴 댄스를 잘하시는 거예요. 뭔데요? 예. 허리를 이용해서, 허리의 근육을 이용해서 골반 자체에 힙을 팔자를 그리는 겁니다. 팔자를 누인 형태. 이렇게 누인 형태로.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반복. 하나, 둘, 셋, 넷. 양발과 무릎을 안쪽으로 조여준 상태에서 힙을 좌우로 최대한 움직입니다. 이때 시선은 정면을 향하고 움직임을 최대한 억제시켜 힙의 유연성과 조정 능력을 향상시킵니다. 또 힙의 좌우 연속 움직임은 팔자를 옆으로 누운 형태로 움직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좌우로 힙 운동을 또 해볼게요. 옆으로. 근데 이때 주의해야 될 것이 상체는 움직이지 않고 발도 움직이지 않고 허리만 좌우로, 힙만 좌우로 합니다. 자, 좌로. 다리가 그러면은 그렇죠? 쭉 펴져야 되는 거예요? 예, 다리가 쭉 펴집니다. 예. 우로. 좌로, 우로, 좌로, 원, 투, 쓰리, 포. 자이브를 처음 하실 때 한 1분 30초 동안 이렇게 반복적으로 계속 운동하면 허리 근육이 발달하고 그 허리 근육을 통해서 골반의 움직임이 자연스럽게 발생됩니다. 다음은 이제 허리 운동을 했으니까 이번에는 상체 운동입니다. 하체는 고정된 상태에서 상체만 좌로 우로 움직입니다. 해볼까요? 시작. 좌로 우로. 그렇죠? 옆으로 좌로 반대로 우로. 지금
마스터는 앞으로 자이브 댄스를 하려면 어떤 홀드 방법을 갖고 또 어떤 포지션을 갖고 추어야 되는지 그것을 좀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홀드가 이렇게 좀 자유스러워요. 이렇게 여성의 눈높이보다 약간 위쪽에 이렇게 맞잡은 손이 하고 있고 그다음에 너무 넓게 하기보다는 좁게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 라틴 댄스를 할 때는요 남자의 등 뒤에 손이 올려집니다. 이렇게 그래서 서로 손을 이렇게 맞췄습니다. 떨어져 있는 것은 오픈 포지션. 오픈 포지션. 그렇습니다. 양손을 잡으면 더블 핸드 홀드 했다 얘기합니다. 조금 자유로운데요? 그렇습니다. 클로즈드 홀드를 하기 위해 여성의 왼손은 남성의 어깨 약간 아래쪽에, 남성의 오른손은 여성의 왼팔 팔꿈치를 받쳐주면서 여성의 어깨 아래쪽에 자연스럽게 위치하게 됩니다. 파트너는 서로 마주본 자세로 여성의 오른손과 남성의 왼손을 잡고 머리 높이 정도로 들어주면 클로즈드 홀드 자세가 완성됩니다. 이제 옆으로 가는 샤스의 동작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꿈치 토를 이렇게 아까 똑같이 머링게이 스텝을 작게 합니다. 짚고 그다음에 오른발을 이렇게 살짝 갖다 붙이고 무릎 양쪽 무릎을 굽히시는 것도 좋습니다. 그다음에 옆으로 이동. 그런데 자이브란 음악은요 굉장히 빠르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근데 이 스텝 자체를 크게 짚으시면 음악을 따라서 하실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아주 조그맣게 거의 제자리에서 하나 둘 샤스는 빠른 스텝으로 왼발을 벌린 다음 오른발을 왼발에 모아 왼발을 다시 벌리는 동작입니다. 자이브의 음악 구성은 1분에 40에서 46소절의 빠른 템포. 따라서 샤스와 같이 짧고 빠르고 경쾌한 스텝이 요구되는데 빠른 음악에 맞춰야 하기 때문에 샤스의 동작은 보폭이 좁은 것이 특징입니다. 샤스의 동작만으로도 간단하지만 경쾌한 자이브를 즐길 수 있습니다. 손 놓고 해볼까요? 양손. 그래서 샷세 동작을 이렇게 다양한 홀드 방법을 통해서 이제 학습을 해봤는데요. 지금부터는 또 다른 동작인 자이브가 가장 또 필수적인 거예요. 이것은 자이브 모든 댄스를 할 때 샷세 동작과 함께 더불어서 반드시 병행해야 되는 동작입니다. 락 스텝이라고 합니다. 오른발을 뒤로 이렇게 락 스텝. 락 스텝. 다시 원, 투. 락, 스텝, 락, 스텝, 락, 스텝, 앤드 락, 스텝. 그렇죠. 뒤꿈치를 반드시 힐을 뒤꿈치를 이렇게 닫고 오셔야 되는데 닿아야 돼. 바닥에 닿아야 되는데 안 닿고냐? 앞꿈치만 댔다가 이렇게 오시는 분들이 많아요. 오른발 뒤꿈치를 이렇게 락 하고 닿아야 닿아서 닿고 난 연후에 이렇게 오셔야 되는데 찍는 경우 하나, 둘. 이렇게 찍으시면 안 돼요. 록스텝은 오른발과 왼발이 앞뒤로 엇갈린 상태를 말합니다. 오른발이 뒤로, 왼발이 앞에 놓인 상태로 앞뒤로 왔다 갔다 하면서 스텝을 밟으면 됩니다. 이때 주의할 점은 뒤에 있는 오른발이 앞꿈치 토에서부터 뒤꿈치 힐까지 완전히 닿은 후에 다시 앞에 있는 왼발로 와야 합니다. 그냥 오른발을 바닥에 찍듯이 하면 발의 동작이 부자연스러워진다는 것 꼭 명심하세요. 본격적인 자이브 동작들을 배워보시게 될 텐데요. 첫 번째 동작이 Close Basic Movement. 발이 대각선으로 폴 어이락, 락, 스텝, 샷세를 오른쪽,
왼쪽으로 합니다. Closed Basic Movement는 록스텝에서 샤세로 이어지는 동작입니다. 서로 마주보고선 Closed 포지션에서 가볍게 록스텝을 밟은 후에 오른쪽으로 샤세, 왼쪽으로 샤세를 한 번씩 번갈아 가면서 해줍니다. 드라이브 동작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동작 중에 하나입니다. 다음 동작은 Fall Away, Through Away. 예, Fall Away라고 하면서 남자가 여성을 90도 방향으로 보내는 것입니다. 폴오이락 락 스텝 하면서 90도 방향으로 왼쪽으로 회전합니다. 3 아 4. 그다음에 뒤로 5 6 시작. 5 6. 이렇게 구성되어 있어요. 폴 어웨이 스로 어웨이란 남성이 여성을 90도 방향으로 남성의 왼쪽으로 보내는 동작입니다. 록스텝 후 남녀 전진 샷세, 후진 샷세 동작에서 대각으로 전진, 후진합니다. 3부에서 5부에 걸쳐서 여성을 왼쪽으로 돌리고 6부에 오른손으로 여성을 뒤로 가게 리드하고 7, 8부에 왼팔을 앞으로 뻗고 오픈 포지션으로 끝냅니다. 자, 그러면 다음 동작은 서로 만난다, 또 다음 동작을 연결한다는 의미로 링크라는 동작을 해볼게요. 링크. 링크? 예. 오른발 뒤로 락, 스텝 앞으로 트리플 스텝, 그다음 옆으로 제자리에서 트리플 스텝 하시면 이 동작이 끝납니다. 같이 함께 해볼까요? 네. 자, 이제 오픈 포지션에 떨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네. 시작. 락. 잠깐만요. 왜냐면 우리는 오픈 포지션으로 할 때는 발이 그대로 락이 똑바로 직선으로 가야 됩니다. 아. 크로스 홀드 할 때만 돌리고 대각선 폴 어이락을 사용한다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어요. 그렇죠? 아, 그럼 그대로 뒤로 빠지면 그렇죠. 되는 건가요? 네, 준비 시작. 락. 스텐 트리플 스텝, 크로스 홀드 트리플 스텝. 그리고 남자가 여성을 다가오게 당기게 되죠. 아, 네네네. 링크란 만나다, 연결하다 등의 뜻으로 남녀가 오픈 포지션에서 클로즈드 포지션으로 자세를 바꿀 때 사용하는 동작입니다. 이때 남성은 여성을 남성 쪽으로 리드해야 하며 남성은 거의 제자리에서 동작을 합니다. Change of place라고 해서 위치를 바꾸는 동작인데 단순히 위치를 바꾼 게 아니라 여자가 회전을 하면서 위치를 바꿔야 돼요. 그래서 좀 꽤 어렵습니다. 같이 해보면 준비 시작. 락, 스텝, 트리플 스텝, 뒤로 트리플 스텝 하시면 됩니다. 자, 락, 스텝, 트리플 스텝, 트리플 스텝. 네, 여기서 사용된 샷세는 터닝 샷세라고 해서 회전 샷세예요. 볼게요. 하나, 둘, 셋. 시작. 하나, 둘, 다시 또 둘, 둘, 셋 하시면 돼요. 여자가 남자의 팔 아래에서 오른쪽으로 회전하는 동작입니다. 클로즈드 홀드로 시작하여 폴 어웨이 포지션을 취하고 오픈 포지션으로 끝납니다. 남성은 여성이 오버에서 턴의 속도를 늘리도록 리드하고 여성은 오버가 끝날 무렵에 오른발 볼로 스핀합니다. Change of hands behind back이라고 해서 이거 역시 체인지가 있으니까 위치를 바꾸는데 비하인드 백, 등 뒤로 위치를 바꾸는 그런 동작이에요. 그래서 오픈 포지션에 지금 남자와 왼손과 여자의 오른손이 이렇게 홀드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손님은 락, 스텝 샷세를 오른쪽으로 180도 샤아세 샤아세 하고 이 위치로 위치를 바꾸시면 돼요. 이때 주의해야 될 게 남자의 손 동작입니다.
남자의 손동작을 예, 남자가 이렇게 잡고 있으면 네. 시작. 천천히 락 스텝 하면서 숙녀의 손 날 쪽을 이렇게 잡습니다. 그래서 샤하세 샤하세 하고 네. 오른손에서 왼손을 바꿔 줘야 돼요. 요게 남자가 조금 어려운 동작이에요. 체인지 오브 핸즈 비하인드 백에서 중요한 것은 남성의 손 동작. 남성은 상부에서 오른손을 여성 오른손 위에 위치하고 여성을 오른쪽으로 파고들도록 의도합니다. 5부에서 왼손 홀드를 해제, 6부에서 등 뒤에 두 손을 잡고, 7부에서 등 뒤에 왼손에 여성 오른손을 놓습니다. 8부를 마지막으로 오픈 포지션으로 끝냅니다. 아메리칸 스피인데 이것은 여성이 더 어렵습니다. 락, 스텝, 샤하세, 샤하세. 락, 스텝, 트리플 스텝, 트리플 스텝, 락, 스텝, 앞으로 그대로 트리플 스텝. 그렇죠. 1부에 오픈 포지션으로 시작합니다. 5부에 오른손을 놓고 8부에 오픈 포지션으로 끝냅니다. 스핀을 할 때는 여자가 남자의 왼팔에 기대어 버티면서 돕니다. 만일 스핀을 반복할 경우에는 보통 남자의 오른손과 여자의 오른손 홀드를 합니다. See you later, alligator. Oh, I saw my baby walking. 격렬하고 빠른 음악에 매우 도약적이며 익살맞은 춤으로 관람하는 것만으로도 흥을 돋우는 춤 드라이브. 우리나라에서 가장 인기 있는 종목으로 초보자가 댄스 스포츠에 입문할 때 가장 쉽게 접하는 종목이기도 한 드라이브. 그 매력 속에 빠져보세요. 남녀노소 세계인 누구나 가벼운 마음으로 즐길 수 있는 랩포츠가 바로 댄스 스포츠입니다. 통일된 박자와 스텝을 따라 몸을 움직이는 춤이기 때문에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통하기 때문이죠. 또한 기본 동작을 활용해 다양한 응용 동작을 만들어낼 수도 있습니다. 2시간 동안 춤을 추면 1만 2천 보를 걷는 효과가 있다고 하니 열심히 추다 보면 다이어트는 물론이고 미용, 자세 교정, 스트레스 해소 효과까지 맛볼 수가 있습니다. 댄스 스포츠로 건강하고 활기찬 생활하시기 바랍니다.